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케이무크 셰익스피어를 강의한 고려대학교 영문과 박용남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또 이렇게 제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셰익스피어 비극과 관련해서 인생의 진실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하게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셰익스피어 비극을 단순히 스토리로만 놓고 보자면 아주 지극히 민망하고 듣기에 좀 불편한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햄릿을 한번 보십시오. 자,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사실 형을 죽이고서 자신의 형수와 결혼한 삼촌에게 그 조카가 복수하는 얘기예요. 또그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죽은 지두 달도 채안 됐는데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는 그 어머니를 둔 아들이에요. 자,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막장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는 삼촌과 조카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리어왕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십시오. 이 리어왕은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유산을 물려받은 두 딸이 늙은 아버지를 내쫓고, 자, 그것도 비가 막 오는 폭풍과 몰아치는 야밤에 그 늙은 아버지를 황야로 내쫓는 두 딸입니다. 유산도 저건 뭐한 아파트 두채 정도가 아니에요. 왕국을 물려받았어요. 왕국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재산을 받고서도 그렇게 배은망덕한 딸 이야기입니다. 또이 작품에 보면 그 차남이 자기의 형을 속여서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는 그런 동생 얘기가 나옵니다. 자,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도 있는데요.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총애를 받는 장군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그 왕을 암살하고 자기가 왕관을 대신 쓰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쿠데타를 하는 역적의 이야기입니다. 오셀로는 어떻습니까? 의체증에 걸린 남편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목졸라 살해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셀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대충 들어보시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셰익스피어 비극을 명작이라고 할까요? 왜 이것이 좋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유명한 셰익스피어 비평가 중에 AC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셰익스피어 비극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은 성격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어떤 비극적인 결함, 우리 영어로 tragic flaw라고 그래요. flaw는 결점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비극적인 결점, 이거를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마르티아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실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처벌,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고통을 받고 파멸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냥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한 심오한 인식을 하게 된다, 각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비평 용어로 자인식, self knowledge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 비극의 주인공들은 비록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 같지만 극의 후반부에는 그들이 그 굉장히 위대하고 어떤 장엄한 비극적 영웅으로 승화된다라는 것이 바로 셰익스피어 비극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자, 이런 막장 주인공이 왜 비극적 영웅으로 숭고하냐?
이거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들을 비극적 영웅으로 승화시키는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한번 그 점을 우리가 같이 오늘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주인공들이 인생의 진실을 보는 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진실을 보는 눈은 평범하고 안락한 상황에서는 안 보여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어떤 그 파멸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제 죽음과 어떤 파멸이 내 인생 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걸 느끼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인간은 성숙해지고 그동안 못 보던 인생의 진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아주 극적인 인생의 경험을 직접 삶에서 느껴보고 겪어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번 뭐 왕을 죽이고 한번 모반자가 돼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제 삶에서. 그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비극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학은 간접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그 인생의 진실을 보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것은요. 그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인생의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 외양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자면 seem이에요. 우리 seem,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거예요. 처럼 보이는 거하고 사실 실제로 비한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죠? 예. 이 많은 주인공들은 seem과 비를 구분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인생의 seem과 비를 구분하는 안목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 인생은 우리를 속입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별로인 경우도 많아요. 그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해서 보니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막상 가 앉아보니까 별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인생은 어느 면에서 신기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어떤 외양과 실제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 일을 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게 조금 제 거가 아니라서 제가 익숙지가 않습니다. 리어왕을 놓고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딸의 배신으로 한밤중에 광야로 쫓겨나서 맨몸으로 그 모진 폭풍우를 직접 맞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리어왕은 그동안 자기가 누렸던 온갖 부와 안락한 집 또 왕국 모든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진정 내 소유가 아니라 자연에게서 잠시 내가 빌렸던 것이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교만하여 보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함부로 두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막 나누어 줬던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어요. 그것을 자기가 황야에서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는 것이죠. 글로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요. 예, 이 사람 글로스터 백작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둘째 아들의 말만 믿고 장자인 큰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버지. 그러나 정작 둘째 아들의 배신에 의해서 자신의 두 눈이 다 뽑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으로는 장님이 되고 난 다음에야 진실을 보는 눈이 개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맥베스 작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나오는 맥베스가 살인을 해서 쿠데타를 해서 왕관을 빼앗아 썼지만
그리고 또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친구 벤코우도 죽이고 그의 아들도 죽이고 자신의 어떤 위협적인 모든 정적들을 다 죽여가지만 결국에 가서는 인생은 때가 되면 무대에서 말없이 퇴장하고 마는 가련한 배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연극의 첫 부분에서 마녀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영어로 우리 원문에 보면 fair is foul, foul is fair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fair, 아름다운 것은 foul하고 foul한 것은 아름답다. 예, 이 말 여러분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맥베스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겉모양이 아름다운 거 그게 알고 보니 사실은 추한 것이었고 추한 거 그것이 알고 보니 아름다운 것이더라. 이렇게 인생에는 양면성 겉과 속이 다른 게 많은데 그거를 맥베스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자, 햄릿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햄릿의 자인식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 이 장면, 지금 여러분 보이나요? 햄릿이 죽은 해골을 하나 손에 들고서 인생과 죽음을 명상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나오는 이 해골은 자신이 어렸을 때 궁중에서 함께 자기를 업어주고 함께 놀아주던 궁중광대 요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해골을 보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장면에서 그 햄릿은 인생에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제대로 진지하게 직면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소위 14세기 서구 유럽에서 중세 서양에서 매우 유행했던 하나의 예술 형태이자 주제인 것 우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멘토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remember, 기억하라라는 뜻이고 모리라는 말은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13세기,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여러분 흑사병 아시죠? 패스트가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이때 사람들이 비로소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절실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행했던 예술의 하나의 형태, 주제를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데 햄릿은 바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죽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흙이고 머자나 다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느끼지요. 텍스트 원문에 보면은 햄릿은 이 장면에서 바로 그 전 세계를 정복했던 정복왕 알렉산더 대왕도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명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알렉산더 대왕 햄릿의 명상에 의하면 뭐가 되었을까요? 햄릿 텍스트에 보면 죽었을 것이고 죽음은 무엇이 됐을까요?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흙을 가지고 사람들이 진흙을 만들어서 유럽에서 맥주병 마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햄릿의 명상에 의하면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한낱 맥주병 마개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명상한 햄릿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로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성숙한 영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뭘까요? 아마도 저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죽음이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 그려졌던 하나의 판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세 14세기에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하나의 판화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여기 큰 대형 낫입니다. 이 해골을 죽음을 상징하는데요. 죽음이 큰 낫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와 있습니다. 죽음이 이렇게 낫을 들고 있는 것으로 많이 서양에서는 보통 인식이 되고 그려져 있어요. 셰익스피어도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자기 작품 속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Devouring time. 여러분, 영어로 devour.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Devour. 먹는 건데 개걸스럽게 먹는 것을 devour라고 그러죠. 개걸스러운 시간이요. 우리 보통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죽음이 거대한 낫을 들고서 시간이라는 낫을 들고 마차를 타고서 달려오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셰익스피어 표현에 의하면 소네트라는 표현의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낯을 견디어낼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대한 낯에 베어지지 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세월의 낯은요, 날카로운 사자의 발톱도 무디게 하고 정복자의 시퍼런 칼날도 녹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시간이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시간이 지금 천천히 걸어오면 좋겠는데 이 그림에 묘사된 걸 보면 마차를 타고 다가온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고 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 판화도 역시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던 우리 소위 말하는 단스 마카브리라고 하는 단스 마카브라라고 하는 유명한 판화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댄스 춤 무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 죽음의 무도회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사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춤은 좋겠는데 이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죽음의 무도회에 동참하라고 초대합니다. 여러분 여기 dance macabre, macabre라고 하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이런 의미, 또 끔찍한 죽음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ance macabre 하면은 그냥 우리 직역하면 죽음의 무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파티, 죽음의 댄스입니다. 자, 다음 그림 하나 보시죠. 여기 또 이 죽음의 사자들이 해골들이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와서 죽여놨습니다. 자, 이 장면 한번 보시죠. 지금 이 판화입니다. 이것도 우리 14세기에 유럽과 영국을 해서 영국과 유럽, 독일 이런 데서 매우 유행했던 당시의 그 판화이거든요. 이 죽음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이 여성의 한번 표정을 보십시오. 죽음이 Sherry Dance, 아, 나랑 같이 우리 추실까요? 하는데 그 뭔가 뒤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죠? 아쉬움에 좀 뭔가 미련이 남지만 안 갈 수 없어요. 자, 여기 좀 신분이 높은 남자인데요. 안 가려고 손을 젓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은 이렇게 옷소매를 부여잡고 가자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죽음은 또 이렇게 어린 아이까지도 데려갑니다. 그죠? 기사, 칼을 들고 있지만 이 죽음의 사자에게 저항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여기 그 이 해골들이 전부 다 되게 여기 보면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사진에서도 보면 연주하는 악기, 음악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은 죽음이 우리 삶에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아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고하, 성별, 또 빈부 차이, 직업, 심지어 나이조차도 가리지 않고 죽음은 가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그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 없는 거예요. 가자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중세에 유행했던 바로 이것도 아까 그 사진인데 여기 그림입니다. 판화인데 여기는 아마도 임산부처럼 보이는 배가 나온 여성인데도 죽음은 가자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다 악기들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게 14세기 유럽에서 유행했던 판화입니다. 자, 비슷하고요. 자, 이거는 바로 그러한 댄스 마카브리를 이렇게 색을 입혀서 만든 당시의 어떤 그 판화입니다.
여기서 보면 좀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데려가는 게 좀 흥미롭고요. 요 사진을 보면 뭐예요? 어떤 젊은 여성이 거울을 보면서 망설이고 있어요. 아마도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인 것 같은데 그 여성 보고도 가자 그러는데 안 갈 수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날에 기쁜 날에 오늘 죽음을 이야기해서 혹시 좀 기분이 언짢으십니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지금 20대 초반에 있는 많은 대학 여러생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좀 이렇게 좀 나하고는 상관없는 뭔가 와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죽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우리한테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좀 보십시오. 여기 제가 있습니다. 이게 저입니다. 이게 전데요. 저는 그 취미로 색소폰과 트럼펫 연주를 하는 것이 제 취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즐거운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그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인 요양시설을 방문해서 이렇게 봉사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 가끔씩은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작은 연주회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지난 가을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밤에 한 공원에서 연주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진 속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우리가 지난 연말이죠. 12월 말, 지난 연말에 우리 팀이 송년회를 했습니다. 송년회를 하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술 한 잔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술을 좀 그날 과하게 마셨어요. 헤어지고서 각자 집으로 갔는데 이날 이 친구가 그만 술에 취해서 자기 집에 가는 그 동안에, 중간에 계단에서 굴러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술이 취해서 일어나지 못했고 또 밤중이라 발견이 너무 늦게 된 겁니다. 새벽이나 다 돼서 발견이 됐는데 혹한이라서 이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에는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며칠을 계시다가 곧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이 연주가 마지막 연주가 될 줄은 그분도 몰랐고 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의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고 또 그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애써 모른 척할 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메멘토 모리의 진실은 결코 그렇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메멘토 셰익스피어 비극을 통해서 그냥 염세적이거나 우울하게 살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곧 다가와서 Dance Macabre, 아까 말한 죽음의 무도를 추자고 권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언젠지 모르니까 살아있는 오늘 이 순간을 더 뜨겁고 더 열정적으로 더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우리가 늦게 하는 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 말은 즉 까르페 디엠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까르페 디엠 많이 들어서 아시죠? 이 말 역시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쓴 그 시 구절에서 따온 말인데요. 오늘을 즐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심할 것은 오늘을 즐기자라는 말이 결코 오늘의 향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충분히 후회 없이 살자라는 얘기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YOLO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YOLO LIFE. 얼마 전에 여러분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YOLO LIFE를 언급을 해서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졌는데 이 YOLO라는 말,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 자신의 현재 행복을 중요시하는 그 생활 방식을 의미해요. 아마도 제 추측에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의 K-MOOC를 통해서 셰익스피어를 공부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욜로 인생처럼 이 말은 즉 후회 없도록 열정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나마도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선물, 프레젠트로 주어진 매우 짧은 오늘, 오늘도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현재도 이 프레젠트를 열심히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언젠가 죽음이 나에게도 다가와서 쉐리 댄스하고 손을 내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낯선 남자가 와서 쉐리 댄스하는 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죽음이 와서 쉐리 댄스할 때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서 현재를 좀 더 오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는 그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셰익스피어 비극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적인 삶을 도외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열심히 학생들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 열심히 생활하고 우리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많이 더 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외양, 아까 말한 쓰임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 그 쓰임 넘어서 정말 리얼리티, 비라는 것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 때 우리 삶이 그만큼 더 풍요롭고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를 통해서 좀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